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닮은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4월에는 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4월에는 겨울에 지친 깡마른 가지에 새싹이 움트듯이 당신의 뼈마디에 새살이 돋아 붉은 피가 울렁이는 빛을 띠게 하소서. 4월에는 꽃망울이 여린 가지에서 세상을 향하여 무지갯빛 우산을 피듯이 당신의 입가에도 오색찬란한 빛을 비추소서. 4월에는 긴 잠에서 깨어난 꽃들이 사랑 한가득 담은 꽃바구니 들고 꽃잎을 날리듯이 당신의 눈가에도 영롱한 사랑의 눈물이 피어나게 하소서. 4월에는 봄바람에 너울대는 파도처럼 드넓은 바다 위에 펼쳐진 저 지평선처럼 당신의 가슴에 끝없는 그리움의 바다가 천상의 꽃이 되게 하소서. 4월은 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봄의 전령인 꽃들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4월은 희망의 시기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소원을 말하지만 1월은 우리에게 차가운 시절입니다. 주위가 환해지고 따뜻해지는 4월이야말로 우리에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4월에는 모든 이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4월에는 겨울에 지친 깡마른 가지에 새싹이 움트듯이 당신의 뼈마디에 새살이 돋아 붉은 피가 울렁이는 빛을 띠게 하소서. 4월에는 꽃망울이 여린 가지에서 세상을 향하여 무지갯빛 우산을 피듯이 당신의 입가에도 오색찬란한 빛을 비추소서. 4월에는 긴 잠에서 깨어난 꽃들이 사랑 한가득 담은 꽃바구니 들고 꽃잎을 날리듯이 당신의 눈가에도 영롱한 사랑의 눈물이 피어나게 하소서. 4월에는 봄바람에 너울대는 파도처럼 드넓은 바다 위에 펼쳐진 저 지평선처럼 당신의 가슴에 끝없는 그리움의 바다가 천상의 꽃이 되게 하소서. 네, 오늘은 4월에는 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